두 도그레그 홀입니다. 드라이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페어웨이 벙커를 배제하기 위한 클럽 선택이죠. 네, 좋습니다. 네, 굿샷. 윤민아 선수가 어느 방향으로 공략을 할지 보시죠. 좋습니다. 오르막 퍼트. 마지막 조 모두 버디 기회죠. 네, 먼저 나이스 버디. 윤민아가 성공합니다. 다 줄이면서 구원 더파가 됐습니다. 블랙스톤 제주의 시그니처 홀입니다. 윤민아 선수 드라이버 잡지 않아요. 왼쪽에 보이는 나무를 넘겨치는 라인이 좋은 타겟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뿐히 지나왔습니다. 윤민아 선수에게도 164m가 남게 되는 3번 홀.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세미러프죠. 윤민아 선수는 중간에 그 능선이 있기 때문에 거리 컨트롤이 좀 까다로운 칩샷이에요. 능선을 넘겼습니다. 좋은데요? 아예 능선을 넘겨버리는 네. 그 칩샷을 그렇죠. 구사했습니다. 선수들이 저 퍼트 왜 놓쳤을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잔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치고 나서 볼이 이게 이렇게 흐른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네. 겁니다. 공동선두 윤민아 파퍼트입니다. 네, 잘 막았어요. 나이스 파. 네, 오늘 선수들이 핀 주변에 붙는 샷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건 좀 네. 길었네요. 지금 뒷바람이 살짝 불고 있습니다. 윤민아 선수가 먼 거리 버디 시도합니다. 스피드만 맞추면 됩니다. 네, 좋았어요. 네. 저렇게
놓치더라도 탭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리 컨트롤을 하는 것이 이 우승 경쟁을 할 때 스스로에게 이 프레셔를 좀 덜 수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드라이버 선택했네요. 넉넉히는 최소 220m는 쳐줘야 왼쪽 페어웨이 벙커를 넘길 수 있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리죠. 드라이버를 선택했습니다. 오, 정말 멀리 나왔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죠? 87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웨지를 잡은 만큼 공격적인 샷 한번 해줘야죠. 네, 완벽한 버디 찬스. 탭핀할 수 있는 거리예요. 윤희나 선수는 먼저 탭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두 자릿수 언더파에 가장 먼저 네. 도달했어요. 이 지점이 좁지만 페어웨이만 지킨다면 윤현 선수 투온이 가능한 홀입니다. 유현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오, 네, 페어웨이 중앙. 근데 런이 너무 안 나왔죠? 네, 아이언으로 레이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러프에 들어갔는데요. 차라리 약간 탄도를 띄워 치는 샷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핀보다 정확하게 한 2m, 3m 앞에 떨어뜨려야 되는 좀 까다로운 샷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짧으면 안 돼요. 짧은 네. 것보다는 조금 지나가더라도 능선을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짧으면 흘러내리는 경사가 있습니다. 윤희나의 세 번째 샷. 네,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는 올라왔습니다. 네, 방향이 좀 오른쪽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11언더파 단독 1위. 네, 윤희나 선수는 버디 놓쳐도 핀과 많이 멀어지지 않게 잘 붙이고 있습니다. 짧지만 까다로운 라인입니다. 내리막 폭라인. 보기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구질에도 맞게 네. 드라이버를 선택했습니다. 이나 선수의 이 장타력이 더욱 돋보이는 부분이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도 네. 이 구질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거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여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치는 페어웨이 파인더 샷이 이 30m 커브 양을 돌려치는 이 깎아치는 이런 구질의 샷도 구사를 잘 하고요. 민자 선수는 이번 홀 티샷 263m가 나왔어요. 같은 조 선수들보다 지금 40m 앞에 있습니다. 네, 완전 다른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핀 직선 방향으로는 받아주는 경사가 없어요. 네, 핀 넘겨서 잘 떨어뜨렸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거리 컨트롤도 현명하게 잘 했습니다. 다시 단독 1위로 나설 수 있는 기회. 나이스 버디. 윤이나 11언더파 파포홀에서 세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단독 1위 윤이나는 가장 어려운 홀로 왔습니다. 드라이버로 공략을 합니다. 왼쪽 페어웨이가 좋습니다. 밀리게 되면 팀그라운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페널티 구역이 있어요. 약간 왼쪽. 지금 거의 뭐 블라인드 샷을 해야 되는, 되는 상황인데요. 155m. 컨택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짧았나요? 제가 공이 떨어진 위치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린 앞쪽에서 일단 사라졌는데요. 그린 앞편 러프 지역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냥 그린에만 올리자. 지금 볼이 좀 박혀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경사면에 또 이 습하기 때문에 소프트해서. 그런데 이제 페널티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박혀있는 공 구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쳐서 그린에만 올려놓고 퍼팅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린을 좀 벗어나나요? 네, 그래도 잘했어요. 네, 볼에 진흙이 묻어있죠? 볼이 박혀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고 있었는데. 네, 근데 페널티 구역 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네. 프린지에서 홀까지 8m. 결국 가장 어려운 홀에서 한타를 잃게 됐습니다. 일단 티샷 미스샷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워낙 또 까다로운 홀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윤이나 보기 퍼. 어쩔 수 없는 보기였고 괜찮습니다. 한타 잃고 다시 강채연 선수와 공동 선두. 7번 아이언. 네. 괜찮아요. 약간 거의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있는 거. 있는
그리고 또 한 번 버디 시도하는 윤이나. 들어가면 단독 1위. 그대로 홀 왼쪽으로. 네, 탭핀할 수 있는 네. 스피드. 버디 놓쳤을 때 계속 탭핀 파로 잘 마무리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두 선수 나란히 네. 아주 좋은 쪽으로 티샷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뭐 페이드를 구사하는 유니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네. 편할 수 있죠. 페이드를 구사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유틸리티 티샷의 아이언 두 번째 샷. 네. 자신의 공략법대로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약 100m 정도 거리에 서드샷을 남겨놓겠습니다. 세 번째 샷인데 윤이나 선수 또 오른쪽 핀을 잘 공략하는 선수죠. 네, 오늘 핀위치는 뒤편 오른쪽입니다. 남은 거리는 98m. 뒤편에 받아주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핀을 살짝 넘기는 캐리 컨트롤도 나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버디 기회. 멋진 샷 보여줍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기회. 단독 선두. 다시 11원 더파. 8번 아이언. 네, 어드레스를 풀었습니다. 은 좋았습니다만 약간 길었어요. 야, 들어가면 추격하는 강채원 선수와는 세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들어갔어요. 아, 윤이나 선수의 독주가 시작되나요? 와, 격차를 네. 더 벌립니다. 3라운드 연속 4타씩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가 17번 홀로 왔습니다. 윤이나 네, 좋아요. 페어웨이 중앙으로 윤이나 피칭 외지로 아이고 네. 지금 거리상으로 피칭을 쳤으면 진짜 거의 풀로 다 때렸어야 되는 거리여서 지금 풀로 다 치지는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스피드 맞추기가 까다로운 퍼트죠. 좋아야 돼요. 좀 짧았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리의 파퍼트. 윤이나 선수에게 중요한 퍼. 좋은데요. 네. 근데 사실상 윤아 선수는 3번 호도 갖고도 저 왼쪽 페어웨이 벙커를 다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본인의 보트샷인 페이드. 네. 페어웨이 벙커 넘어왔어요. 네, 넘어옵니다. 좋은 위치로 보냈습니다. 그린 상단 부분이 좀 받아주지 않는 그린이지만 윤이나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빠른 클럽 헤드 스피드 때문에 스핀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데 좀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윤이나 선수라면은 이 스핀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16m 지점. 와, 네. 딱 세우네요. 와, 공략을 했어요. 역시 전략이 통했습니다. 마지막 버디는 놓치네요. 뭐 티샷과 두 번째 샷 모두 또 세 번째 샷까지 잘했죠. 네, 경사를 타지 않았다고 좀 의아해하는 모습이죠. 네, 와 윤이나 선수는 1, 2, 3라운드 모두 네 타씩 줄이고 있습니다. 네. 내용도 기복이 없고 스코어도 기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샷도 좋고 퍼팅도 오늘 특히 좋았습니다만 이번 대회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돋보이는 것은 코스 매니지먼트 부분이 가장 성장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